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봉방송국 건강 프로그램 오늘 모셨습니다. 건강의 달인 오늘 모신 분은요. 인사소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천하통인 이병록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간략한 소개 있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건강원을 한 20년 했는데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뭐 도라지, 호박즙, 뭐 붕어즙, 장어즙 이렇게 다리만 주는 역할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크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아. 아플 때가 있어서 그 아프기 전 후로 나누는데 네. 그 후에는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지금은 이제 뭐 그 한의사들 많이 모였는데 가서 레크리에이션 뭐 강의도 하고 네. 또 뭐 그 병원 공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간에 대해서 네. 제 2탄으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유 저놈은 간땡이 부었어. 그런데 그 말이 네. 속성은 무엇일까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네. 간이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갔다, 간이 뭐 노래방 갔다 이런 건 다 이제 잘못된 얘기고요. 간이 크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간이 크다. 이게 이제 우리 인체 중에서 오장육부 중에 간이 제일 큽니다. 간이 네. 제일 큰데 간이 크면 클수록 네. 하는 일이 많아요. 간은 우리 집안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머님들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게 간이 큰 맞고 하는 일이 많은데 간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눈이 나빠지죠. 네. 간이 나빠지면 피곤해. 피곤하면 일하기 싫어. 네. 누워. 일하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풍미박산나는 거예요. 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에 뭐 이소부가에 보면은 용왕님이 뭐 아 토끼. 거북이한테 토끼 네. 간을 가져와라. 맞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뭐 시골에서 무슨 고기를 소로 하자, 뭐 대나 뭐 잡으면 간부터 먹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네. 이 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렇게 늘어왔던 뭐 문화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 간의 소중함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간이 크신 분들, 그러니까 술을 아무리 먹어도 간이 큰 분들은 잘 안 취해요. 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뭐 강호동, 성시경 이런 분들은 뭐 소주를 주량이 없대요. 뭐 아, 우리가 뭐 야 소주 세 병 먹고 많이 먹는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숫자가 어마어마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술을 드시고도 그 다음날 네. 칼같이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야. 이런 네. 분들은 간이 크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자. 이런 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런 말이죠. 네네네. 술을 먹어도 간은 야 술이 들어왔는지 안 돼 몰라. 워낙 크니까. 네. 그리고 술이 와도 간이 크니까 금방 또 소화가 돼요. 네. 이 간이 크신 분들은 대부분 태음인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태음인? 네. 보통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저기 주현 씨 또 송혜선 님도 있고 뭐 그분도 있고 뭐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도봉구의 김선동 의원 김선동 의원? 제가 좀 아는데 우리 김선동 의원은 네네. 그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좀 뵀어요. 근데 그때 네. 좀 같이 좀 친하게 되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분이 진짜 술을 무지하게 드세요. 그러니까 술은 누구나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그럴 때 간땡이 없다 그러는 건가요? 주량이라는 거는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네. 어떻게 처신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주량이라고 그래요. 네네. 우리 김선동 이 지금 국회의원 후보신데 이분은 내가 보기에 한 그 당시 한 20병 정도 드셨던 거예요. 근데 아, 앉은 그 다음날, 자리에서요? 네.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칼같이 일어나서 마당을 쓴다는 건 지역 순회를 한다는 건데 그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네. 정에 좀 약해. 정에 약해. 정에 약하면 효도를 잘해. 그러니까 정이 간이 약하다는 크거나 건, 그러면 네. 효도도 네. 잘하고 그렇죠. 정이 있나요? 근데 강점은 뭐냐면 이 간이 크신 분들은 진취력이 대단해요. 진취력?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꼭 해. 뭐 잠을 안 자고도 하고 무조건 뭐 아직 뭐 달라빛을 얻어서라도 많이 버거렸습니다. 네. 얻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일을 꼭 하죠. 아. 이분이 제가 이제 예전에 18대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때 초선 처음 국회의원 당선이 됐는데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기웃기웃 되잖아요. 이렇게 눈치 살살 보고 야 이분이 18대 당선 딱 되자마자 도봉 관내 초등학교 5개 학교 체육관을 다 설치해 줘. 근데 그거하고 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간이 크신 분들은 네? 간이 크신 분들이 진취력이 있을 테니까. 아 네. 그리고 해야 될 것 뜨거운 마음을 먹으면 꼭 이루는 성질이 간에 크신 분, 간이 크신 분들이. 그래서 간땡이가 네. 부었다 그거고. 아니 간땡이 부었다가 아니고 간이 크다. 간이 크다. 네? 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김정덕 가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좀 참가해 주시고요. 간이 크다. 지금까지 도전 정신이 강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 네. 이렇게 이제 나갔어요. 빗나갔는데 아 간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네. 우리 저 김정자 그 톡 가수님처럼 약간 소양인 체질은 일단 그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요? 아예 이제 네. 이어서 이제 인사를 나눠야죠. 네. 이런 분들도 간이 안 좋아가지고 네. 제일 먼저 걸리는 병이 당뇨, 네? 그다음에 변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뭐 이제 황달. 그거 더 심해지면 뭐가 되죠? 네. 네. 신장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요실금도 네. 오고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오장교의 장기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 간이 왜냐하면 하는 일이 제일 많으니까 네. 집안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니까 밥하고 빨래고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고 네.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뭐 다 하시잖아요. 네. 네. 간은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가 튼튼해야 가정이 산다. 간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 네. 바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여러분 간이 첫 방송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땡이 부었다라는 네. 질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호소력 있는 건강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 간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하나 더.